야,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오, 오, 살아있어. 오, 날개가, 오, 날개가. 라라라라라라라라. 탈락, 탈락. 되게 약간 그 옛날 그 무드가 있다. 전기구이 통닭이래. 와, 사진들 봐. 어, 지금 운동회도 하셨네. 아, 그리고 약간 가장 앞권이 이게 진짜 예쁜 거 같아. 이게 위에, 맞아, 위에 바구니로 이렇게. 어, 위에 있었는데? 어, 이거 과연 바구니구나. 위가 꽃일까? 이거 옛날에도 이렇게 했었나? 진짜 꽃일까요, 과연? 아니, 신기하다. 가짜 꽃 인테리어가 같아. 약간 진짜 복고네. 그리고 바로 치킨 시키자, 배고픈데. 그래. 그냥 이거 딱 저희 통닭 3개 있네. 저 3개 시켜볼까? 오케이. 오리지널 치즈 이태리 통닭. 이 세 시키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모인가? 누나지 누나. 아, 걔 언니. 아, 누나. 뭐야? 아, 누나. 누나지 지금. 누나. 가위바위보에서 주네. 안내준 거 가위바위보. 너 뭐네? 뭐 진짜 갑자기 와서 기차를 할 거 아니지? 안내준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누나. 이러면 안 할 거 같은데. 아니, 안 하실 거 같은데. 아, 저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각자 의견부터 시작해야 돼. 너 진짜 왜 그랬어? 보여주면서 이거 하냐? 달동네 왕자 에이든. 일단 맞춤법부터 틀렸거든. 일단 I자 일부러. 어, 일부러 이제 제가 아니라 몰랐어. 아, 이게 중요해요. 그릴그림 이펙스 역근이 권예준 저조 왜 세 명? 뒤에 키식 있는 게 약간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거. 아, 너 부끄러워요 그런 거. 2021년 어느 겨울날. 네, 달동네 왕자로 불리는 에이든은 추위와 배고픔에 덜덜 떨고 있었어요. 사실 에이든은 달동네를 뛰쳐나와서 이제 가출을 하고 있던 상태였어. 어이구, 가출 청소년이었군요. 저거 왜 안 읽어줘요, 대사. 춥고 배고파, 집이 싫어, 나갈랭. 그런데 갑자기 김순자 할머니께서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하셨어요. 제가 어디서 뭐해? 빨리 오늘 집에 안 들어가? 라고 할머니께서 라고, 꾸짖으셨어요. 할머님 말씀에 순간 에이드는 무언가가 짧게 뇌리를 스쳐 지나갔어요. 뭐지? 도깨비 신부? 너한테 안 해봤는데 딱 살려줄게. 하모니 혹시 마이 신부? 혹시 마이 신부? 무슨 이게? 할머니가 말했어요. 잘했는데? 잘 살렸다니까. 아, 그러네. 이 느낌으로 딱 이 느낌으로 이 느낌으로 갔어. 어우, 네. 잘하셨네요, 저분. 그치? 이게 뭐야? Yes, I'm your 신부. 그림이 너무 웃긴데? 어. 하지만 너는 달동네 왕자니까 예의를 챙겨라. 에이드는 달동네의 예의 바른 청년이 됐다고 합니다. 뭐야 이게? 어... 내가 이게 스토리 설명을 하자면 약간 자기만의 세계관에 빠진 거야. 그치 그치. 그래서 약간 할머니 보고 그걸 느낀 거. 그치, 할머니 보고 느낀 거거든. 오, 오 깜짝아. 오, 빨리 나왔다. 야, 근데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야, 이게, 아, 내가 이게 대박이야. 아, 나 이것도 대박이야. 아, 냄새, 냄새. 아, 이게, 식기 전에 빨리 먹자, 우리. 근데 이거 아까 포크 안 쓰거든, 나는. 나도 안 쓰거든. 아, 치킨 먹을 때 순살 아니면 포크 안 써. 손으로 이렇게 뜯어야지 맛이거든. 야, 나 오리지널 부터. 나도 오리지널 부터 먹을래. 나는 그러면. 오. 원래 베이직하게 소금 응기만. 찍어 먹어야 돼요.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 아, 진짜 맛있다. 진심 맛있다, 근데. 네 마리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 혼자? 근데 이거 그거 아니야? 이거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치즈는? 종현이 형은 뭐에 찍어 먹는 거 좋아해요? 나는 양념. 전 소금. 와. 오. 와, 이거 치즈가 진짜 맛있다. 토마토 스파게티에 치킨을 찍어 먹는 맛이야. 로제가 그 로제가 아니야.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약간 그라탕 알아? 토마토 그라탕? 뭔지 알아. 토마토 그라탕을 끓였어. 국내산 토마토로. 토마토를 진짜 딱 열에 가했는데 토마토가 녹은 거야. 그냥 그거야.
어, 딱 그 맛인 거 진짜 그거야. 특유 옛날 통닭의 고소함이 있어. 나 이거 진짜 이거 좀 놀라운데? 뭐 치즈가 뭐랄지 좀 짭조름해서 더 맛있는 거 같아. 보이시네요? 맛있다. 와, 연기 봐. 난 진짜 맛 표현 진짜 못하거든요. 살이 진짜 부드럽다. 어때? 어떤 맛이에요? 이게 어때요? 맛 표현해주세요. 뭔가, 뭔가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뭔가 새로운 것 같아. 드시려면 진짜 한번 와야겠다, 인천. 약간 뼈가 살이랑 분리될 준비를 하고 있어. 그니까 이미 입이 들어가면 으으 하고 살이 빠져나와. 달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치즈 통닭을 시켜야 되고, 이거는 그냥 무조건 시켜야 되고, 이거는 진짜 이색이다. 그냥 모르겠어.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 다 맛있는데? 그거 같아. 나 그럼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일단 광고를 하려면 카메라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카메라 어디 있어요? 여긴가요? 자, 혹시 그 포카리 스웨트 노래 불러주실 분? 제가 불러드릴게요. 5, 6, 7, 8 라라라라라라라라 널 좋아한다고. 오케이. 탈락. 당신보다 나아요. 해볼게요. 오케이. 여기죠? 오, 살아있어. 오, 날개가. 날아간다. 살아있는 맛. 계양로 통닭. 나쁘지 않았어.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이자 소스에 딱 찍어가 한 입. 오. 멘트. 눈도 안 볼까요? 우리 냅다 광고 찍지 말자 그냥. 그냥 맛있네. 맛있게 먹자 그냥. 아, 맛있다. 아, 근데 1등은 사이드 시킬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맞아. 1등 정해주세요. 전 제 룸메이트 백승이가 생각나네요. 나도 그 생각했어 사실. 사실 어제 제가 통닭 먹으러 간다니까 부러워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형만 먹을게. 다음에 같이 먹자.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 이 통닭을 먹으니까 뭔가 잊었던 부모님과의 추억이 새록새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과 함께 이 자리에 오고 싶습니다. 같이 오시죠. 인천까지. 어떠세요 형? 저요? 네. 저는 저희 대표님이 생각납니다. 왜죠? 그분이 나올 줄 몰랐는데. 왜냐면 제 대표님이 사주시는 통닭을 꼭 한번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통닭? 네. 나는 소고기. 대표님 지금 어필하시는 건가요? 대표님 다음에 저희 통닭 한 번만 사주세요. 사주세요? 저는 이제 저희 누나가 생각납니다. 오. 누나 앞에서 실컷 놀리면서 먹고 싶어요, 이 통닭을. 미안. 사장님께 진짜 맛있게 먹는 방법을 물어볼까? 어? 나쁘지 않지. 오케이. 네. 물어보자. 누나, 아, 형님.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나요? 약간 방법. 맞아요. 꿀팁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치즈를 좀 싸서 돌제를 찍고. 이 저자 소스가 저희가 수제로 직접 만든 거예요. 그죠. 딱 넣어주시면 더 맛있게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네. 이걸 왜 합칠 생각 못했지? 와, 이걸 합칠 생각 못했네. 치즈가 이제 갑자기. 아, 저는 그대로 치즈에다가 로제 소스 묻히고. 과연 이 형이 좋아할까? 어때요? 평가해 주세요.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나였으면 저기 어항에 빠졌어. 진짜 맛있어서. 머리 거꾸로. 엄청난 맛평가 기대하겠습니다. 그렇다. 테이스티? 아니 진짜 맛있어. 맛이 없을 수 없는 조합이라 이거. 약간 뭐라 하지? 안 어울릴 법할 수도 있는데 어울려. 달콤, 새콤, 매콤이네. 다 있네. 오늘 진짜 저희가 약간 어쨌든 여행을 온 거잖아. 그치. 달동네 투어도 갔다 오고, 박물관도 갔다 오고, 또 여기 길거리들도 보고, 여기 정말 이렇게 재밌는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게 다 인천에 있다는 거. 와우. 너무 재밌었습니다. 비슷한 패턴의 생활을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냥 연습하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는데, 우리끼리 그래도 진짜 시간 여행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뭔가 새로운 경험, 막 공방 가본 것도 처음이고 하니까 너무 뜻깊었고, 제 인천이라는 도시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 같아. 너무 좋았다. 맞는 것 같아. 나는 진짜 오늘 약간 안 왔으면 약간 후회할 뻔한 케이스인 것 같아. 뭔가 내가 너무 좋아했던 것 같아. 약간 그게 좀 티가 났고, 되게 신기한 것도 많았고,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고, 이땐 이랬구나 라면서 좀 과거의 어떤 그런 걸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내가 또 워낙 드라마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런 명소 같은 데도 관심이 실제로 많고 실제로 연관이 돼 있어. 그리고 유리공연 또 처음 해보니까 맞아. 되게 또 처음 해본 만큼 또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재밌던 것 같고, 홍닭도 마무리 역시 맛있었다. 그치, 먹는 게 좋아. 나는 개인적으로
요즘 사실 여행 가기가 어렵잖아. 맞아. 요즘 이제 여행 가기 어려운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또 이제 인천 중구도 소개도 하고 또 우리끼리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우리가 다 처음 한 게 많았잖아 오늘. 그런 추억을 우리 멤버끼리 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지만, 나중에 그런 것도 해보자. 우리 멤버들 고향 찾아가는 거, 그걸 돌아보는 거야. 그것도 이제 하는 거지. 오늘 하루 안에 되게 많은 걸 했네. 진짜 좋은 그러니까. 추억 만든 것 같아. 우리가 뭔가 패키지 여행 사가지고 인천 여행 약간 짧게 하는 느낌이야. 짧게 하는 느낌이야. 이런 감사합니다. 기회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